안녕하세요, 이사님입니다. 쪼롱, 쪼롱에 왔고요. 시작은 드라마로. 오케이, 여기서 캐스팅. 아, 그렇죠. 이쪽으로 쓰러 갈 때 이제 입질이 있으니까 보입질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. 드라마 낚시를 할 때는 뭐랄까 좀 잦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의 굴을 알고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해요. 돌아다니면서 그 굴만 딱딱딱 이제 조지고 다니면 되니까. 근데 한 곳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려면 이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또 많습니다. 드라마 낚시를 할 때는 자주 이동을 하면서 드라마가 있는 굴들을 확인하고 아니면 입질을 많이 받았던 곳을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하면 입질을 받을 수가 있죠. 오케이, 꽝, 다시. 이거 이제 필 때도, 캐스팅을 할 때도 부채살로. 이왕이면은, 아까 대보다는 이제 살짝 위치를 바꿔서, 살짝 위치를 바꿔서 캐스팅을 하고, 왜냐면 드라마가 아까 대랑 이제 약간 다른 쪽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. 아까는 요쪽 이제 가생이 쪽 왔으면 그때는 지금은 살짝 벌려서 그리고 점점 벌려서 이렇게 출발을 해보고 없으면 이동 바로. 드라마들도 한 곳에 계속 짱 박혀 있지는 않아요.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편이기 때문에. 뭔가 지금 톡톡톡톡 치죠? 블랙인 것 같기도 하고, 드라마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,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. 근데, 씨가 들어가는 속도가 지금 살짝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. 드라마 같기도 하고, 아, 다시 뜨네요. 미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놔둘게요. 야, 이거 못 먹네. 이 풀을 못 삼키네요. 한 마리 있긴 한데. 삼켜. 현재, 톡! 헤헤, 뭔가 사이즈가 작은. 사이즈가 작은 블랙이다. 아우! 인건비도 안 나와. 블랙핏이 나왔어. 아이씨. 50파운드에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. 인건비도 안 나와, 지금. 아, 나 진짜 한장한데. 요 정도는 그냥. 아, 드롭봉. 자, 생선을 확인시켜드려야지. 내려갈 때는, 원래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. 절로 내려가야 되는데, 저는 그냥,